아이고 눈이 와가지고 아 다리가 다쳐가지고 아 올겨울에 눈을 못 밟아봤잖아요. 그래서 오전에 눈이 막 오길래 아우 잘됐다 그래가지고 막 장비 챙겨가지고 시박산에 왔습니다. 네, 다리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요. 걸을만 합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그냥 쭉 한 바퀴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. 예, 아우 좋네요. 오랜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. 이제. 너무 좋습니다. 이쪽 길은 해가 있어서 눈이 와도 쉽게 녹는 곳인데 그래도 지금 막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녹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지금 보십시오. 조금 전에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금방 이 길을 덮었어요. 그래서 길이 안 보여요. 네, 발자국이 거의 없잖아요. 네. 겨울에 이렇게 눈이 왔을 때는 또 눈이 쌓여있을 때는 바람이 불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노출된 길이기 때문에 찾아가기 쉽지만 길이 아삼삼한 데는 묻혀 있으니까 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굉장히 잘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. 괜히 잘못 들으면 엉뚱한 길로 가서 위험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느낌은 불편한 게 또 하나 있죠. 이게 눈이 달라붙어요. 낙엽하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이젠에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. 아, 틈틈이 그냥 이렇게 털어줄 수밖에 없어요.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 벗었습니다. 아이고 좋습니다. 어쨌든 이것도 눈산행이라고 너무 재밌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눈이 왔을 때는 이렇게 좀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좋죠. 네. 아무래도 다리가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한데 하늘 멋있네. 멋집니다.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약천사 쪽으로 일로 넘어가면 능선 이렇게 가로질러서 약천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다리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무리하면 안 되죠. 이게 이제 능선길입니다. 심학산으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.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약천사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. 그렇게 가보겠습니다.
저기 보이는 게 시박산 정상입니다. 약천사를 그냥 지나치고 정상까지 가보려고 합니다. 정상이 얼마 안 되거든요. 정상을 찍고 그리고 똑바로 그냥 내려가면 되거든요. 네.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능선으로 해서 정상 밟는 거는 영상에 한 번도 보여드리질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 그냥 눈길을 보여드리면서 정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완만하게 왔는데요. 이제 저기 이제 올라서는데 짧게 가파른 길이 있어요. 여기가 시기가 좋아서 한가짜서 여기서 쉬고 가겠습니다. 한 번도 쉬지 않고 논스톱 그러니까 다리가 더 피곤한 것 같아요. 왼쪽 다리, 다친 다리가 무리가 좀 있어요. 나왔습니다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그래. 시막선 정상 정자입니다.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야 정자가 나옵니다. 하나도 안 밟았네. 좋아. 이렇게 하나도 안 밟은 길을 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이제 원점 회귀했네요. 아까 이 정자에서 이렇게 둘레길로 시작을 했죠. 정자에 다 왔습니다. 이제 여기 올라왔던 길로 내려갑니다. 네. 여기서 우측으로 아까 왔었죠. 네. 저로 내려갑니다. 예, 오늘 오전에 갑자기 눈이 막 펑펑 오길래 아이고야 잘됐다 싶어서
예, 심학산을 아, 눈이 그친 다음 심학산을 왔어요. 아, 역시 눈이 남아 있었고요. 지금 뭐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서 아, 온도도 내려가고 그래서 눈이 녹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 아니 모를 겨울 처음이죠. 예, 처음 이렇게 아, 눈을 밟아보는 것 같습니다.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 아, 눈이 왔었습니다만 아쉽게도 못 갔었고요. 아, 그래서 오늘 소원 풀었습니다. 예, 그래요. 이게 좀 아직 그 다리가 완벽하진 않아서 조금 힘들어요. 한 중간쯤 걸면 아주 그냥 좀 힘든 게 나타나요. 그래서 조심하면서 아이젠 끼고 한 바퀴 잘 돌았습니다. 이렇게 둘레길을 오늘 완주한 건 아니고요. 이게 한 이렇게 능선으로 해서 정상을 오늘 돌아서 이렇게 찍고 내려왔습니다. 거의 둘레길 걷는 폭은 걸은 것 같은데, 예, 어쨌든 오늘 기분 좋은 이렇게 산책길, 심학산 산책길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.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매주 토요일 밤 9시 라이브 아시죠?